안녕하세요, 친구들. 천상도서관 친구들, 선생님과 두 번째 만남이네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지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를 알아볼게요. 학습 주제, 초콜릿 만들기.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쇼콜라 봉봉 동화를 읽고 쇼콜라티에가 되어 개성 있는 망대향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맛있는 초콜릿 만들기 전에 쇼콜라 봉봉이라는 동화를 한권 읽을 거예요. 우리 도서관 수업답게 동화책 읽고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눈 다음에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도록 할게요. 쇼콜라 봉봉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앞에 표지를 살펴보면은 쇼콜라와 봉봉이라는 주인공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 쇼콜라고 누가 봉봉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눈이 반짝반짝, 귀는 쫑긋, 선생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한 긍정 동화. 쇼콜라 봉봉.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꼬마 쇼콜라가 살았어요. 쇼콜라는 초콜릿이라는 뜻이지요. 쇼콜라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파는 가게를 여는 것이에요. 쇼콜라는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봄부터 겨울이 되도록 즐겁게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쇼콜라의 초콜릿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 조각만 입에 넣어도 달콤함이 온몸에 사르르. 쇼콜라의 초콜릿은 정말 재미있어요. 초콜릿으로 책을 만들면 책을 보다가 배고플 때 꿀꺽. 초콜릿 반지를 끼고 파티에 가면 치루에서 하품이 나올 때 쪽쪽. 쇼콜라는 숲에서 얻은 것으로 초콜릿을 만들곤 했어요. 약초로는 건강 초콜릿을 만들고 열매로는 예쁜 장식을 했지요. 초콜릿 만들기 대회. 하루는 이웃들이 쇼콜라를 찾아왔어요. 쇼콜라! 도시에서 초콜릿 만들기 대회가 열린대. 초콜릿을 만들어서 보내면 결승에 나갈 두 사람을 다 뽑는다구나. 쇼콜라는 정성을 다해 밤이 새도록 새콤달콤 산딸기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니 예쁘게 싸서 도시에 있는 초콜릿 만들기 대회 본부로 보냈지요. 보름 뒤 쇼콜라에게 편지가 왔어요. 쇼콜라는 하늘을 날듯 기뻐했어요. 그런데 쇼콜라와 결승자는 초콜릿을
잘 만들기로 이름난 위풍당당한 봉봉씨였어요. 티오 쇼콜라. 쇼콜라님 축하드려요. 초콜릿 만들기 대회 예선에 통과하였습니다. 다른 한 명의 결승 진출자는 봉봉씨랍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경쟁을 기대합니다. 아래 날짜에 초콜릿 만들기 대회 본부로 오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이 기대됩니다. 대회 날짜, 별월, 달일, 해시. 쇼콜라가 대회장으로 가보니 멋쟁이 심사위원들과 위풍당당한 봉봉씨가 있었어요. 쇼콜라는 심장이 두근두근 했지요.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대회는 내일 아침 9시에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숲의 달콤함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보세요. 초콜릿을 만들 재료는 알아서 구해 오십시오. 봉봉 씨가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봉봉 씨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숲을 잘 몰랐거든요. 쇼콜라는 즐거운 표정으로 숲에서 얻는 달콤함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방긋 웃었어요. 그래, 꿀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헤헤, 꿀 초콜릿은 내가 만들 거야! 봉봉씨가 쇼콜라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어요. 쇼콜라는 몹시 속이 상했어요. 숲의 달콤함은 또 있을 거야. 쇼콜라가 다시 방긋 웃더니 아, 그거야! 그렇게 해야겠다! 쇼콜라는 도대체 어쩌려는 걸까요? 드디어 대회가 열리고 두 결승자는 정성을 다해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봉봉씨의 초콜릿을 먼저 맛보았어요. 봉봉씨의 초콜릿은 꿀이 톡 터져요.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군요. 심사위원들이 이번에는 쇼콜라의 초콜릿을 맛보았지요. 봉봉씨의 초콜릿처럼 부드럽진 않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상쾌한 향이 느껴져요. 바람에 살린, 바람에 실린 나무나 풀의 향 같죠? 드디어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어요. 초콜릿 만들기 대회 올해의 우승자는 향긋한 초콜릿을 만든 쇼콜라입니다. 봉봉씨의 초콜릿도 맛있었지만 단풍나무 물을 생각해낸 쇼콜라에게 심사위원들이 더 좋은 점수를 준 거예요. 쇼콜라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초콜릿 가게를 열었어요. 그 뒤로 쇼콜라는 더 바쁘게 초콜릿을 만들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른 봄부터 늦은 겨울까지 말이에요. 쇼콜라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쇼콜라는 초콜릿 만들기 대회에 나가요. 아이디어를 빼앗겼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니 쇼콜라가? 열정과 노력, 희망과 도전으로 꿈을 이뤄가니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쇼콜라 봉봉 동화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동화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낙관성과 도전성을 키우는 쇼콜라 봉봉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일이나 주변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낙관성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네, 낙관성은 앞으로의 일이나 주변의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적 마음과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 언어의 힘은 아주 강해요.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부르는 밑거름이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 도전성은 자신 앞에 놓인 과제에 당당히 맞서 해내려는 마음이에요. 적극적 도덕성이 탁월하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겁나지 않고요. 우리 친구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동화를 통해서 꿈을 이룬 쇼콜라를 알아볼 수가 있었죠. 쇼콜라는 아이디어를 빼앗기고도요. 슬퍼하기는커녕 봉봉씨보다 오히려 더 나은 초콜릿을 만들어서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승을 한 상금을 받아서 꿈꾸던 초콜릿 가게도 열었어요. 우리 친구들 쇼콜라의 낙관적인 마음과 꿈을 이루어가는 적극성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쇼콜라처럼 꿈을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쇼콜라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네 극복을 했죠. 아주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쇼콜라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쇼콜라처럼 용감하고 적극적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쇼콜라가 쓴 재료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꿀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봉봉씨가 가로채는 바람에 쇼콜라가 다른 재료를 생각했어요. 쇼콜라가 쓴 재료는 단풍나무 즙을 끓여서 만든 메이플 시럽이었어요. 메이플 시럽은 우리 친구들 혹시 메이플 시럽 먹어본 적 있나요? 단맛이 나는 끈끈한 액체인데요. 봄에 단풍나무의 수액이 한껏 올랐을 때 채취해서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메이플 시럽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바로 캐나다예요. 캐나다 동부의 케벡주에서 메이플 시럽을 많이 생산하는데요. 캐나다 원주민들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 먹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이 메이플 시럽을 주로 빵에 발라 먹거나 차에 넣어 먹는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이플 시럽을 많이 먹고 있어요. 선생님도 메이플 시럽을 좋아하는데요. 아직 먹어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사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쇼콜라 봉봉 동아리 살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선생님이랑 읽으니까 더 재밌지 않았나요? 쇼콜라 봉봉 동화를 읽고 난 후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어 봤고요. 또 한 가지,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본 후에 오늘 초콜릿 만들기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초콜릿 만드는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같이 한번 만들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신의 음식 초콜릿. 맛있어 초콜릿. 너무너무 맛있어. 자꾸자꾸 먹고 싶어. 그렇게 맛있어? 네. 그래서 초콜릿을 신의 음식이라고도 하지. 어? 정말요? 민지 형, 초콜릿 이야기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좋아. 초콜릿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어, 그건 알아요. 카카오 나무에 열리는 열매죠. 띵동댕. 카카오 열매는 마치 럭비공처럼 생겼지? 초콜릿은 하지만 이 열매 속에 있는 씨로 만든 거야. 씨요? 어, 몰랐어요. 1700년대에 스웨덴의 유명한 식물학자가 있었어. 린네라는 사람인데. 이 나무의 열매는 정말 대단한 걸. 그래. 신이 먹는 음식과 비교할 만. 테오브로마라고 불러야겠다. 테오는 신, 브로마는 음식. 그래서 테오브로마는 바로 신이 먹는 음식이란 뜻이지. 옛날 멕시코의 아즈텍 종족들은 카카오 열매를 귀하게 생각했대. 힘과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단다. 그래서 이걸로 카카오 씨를 갈아 먹었지. 오, 이걸로 갈았단 말이에요? 오, 힘들었겠다. 요즘처럼 전기가 없으니 그런 거지. 어, 바나노. 아즈텍 사람들이 먹었던 쇼코라트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우선 카카오 열매의 껍질을 벗겨봐. 카카오 씨를 갈아볼까? 물과 칠리 가루를 섞어줘. 좀 매워서 그래. 옛날엔 설탕같이 맛을 좋게 하는 것들이 없어서 그렇단다. 그래도 먹을만한데 뭘. 정말요? 1519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는 멕시코를 정복했단다. 그렇지. 생전 처음 본 귀한 열매를 왕에게 바쳤단다. 멕시코에는 이 카카오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피로에도 좋고 영양제로도 아주 효과가 뛰어나 아주 귀하죠. 대왕마마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카카오 열매가 퍼져나가게 되었어. 왕실이나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열매였지. 이건 스위스 국기요? 바나노, 너 초콜릿이 어떤 맛이랬지? 아주 부드럽고 살살 녹는 달콤한 맛이죠. 그래, 스위스에서 그런 초콜릿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
카카오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우유와 섞어볼까? 오호, 맛이 정말 좋은데. 이거야, 이거. 그래서 밀크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란다. 밀크 초콜릿 정말 최고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거든요. 형, 초콜릿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 초콜릿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단다. 바나노, 초콜릿은 살이 찌기도 쉽고 너무 달아서 이에도 안 좋다고. 그건 잘 알고 있지? 그럼요. 조금만 먹고 꼭 먹고 나서는 이를 닦아야죠. 그건 기본 상식이라고요. 역시 우리 바나노 아주 영리하구나. 누구 조수인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재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초콜릿 만들기 재료를 선생님이 미리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모두 받았나요? 이렇게 비닐 안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이렇게 한번 뜯으면 먼저 요거는 유산지예요. 유산지. 여기 위에다가 우리 초콜릿을 짜서 모양을 만들 건데 지금 이렇게 흔히 말아놔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펼쳐주세요. 선생님이 여유있게 잘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유산지 위에다가 위생적으로 초콜릿을 만들어서 떼어낼 거예요. 자, 그리고 예쁜 초콜릿 몰드가 들어있어요. 보이나요, 친구들? 여자, 남자, 선물, 곰돌이, 지, 케이크 모양, 하트 모양, 별 모양 등 아홉 가지 종류의 네, 모양 몰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초콜릿을 짜서 우리 친구들 모양 틀을 이용한 초콜릿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핑크 색깔 예쁜 상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완성하면 이 상자에다가 예쁘게 만든 초콜릿을 포장해 주세요.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안에 미니 타르트 6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6개, 2개씩 이렇게 선생님이 담아놨어요. 이 미니 타르트 이용해서도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안에 봉투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봉투에 우리 친구들이 만든 초콜릿을 하나하나 담아서 예쁘게 포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초콜릿이 들어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짤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다크 초콜릿 두 개 넣어놨고요. 화이트 초콜릿도 하나, 이렇게 총 세 개의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만들어라. 선생님이 많이 준비했거든요. 많으니까 좋지요,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도시락 용기에 맛있는 견과류와 크랜베리가 들어있어요. 호두, 캐슈넛, 아몬드, 크랜베리, 호박씨, 해바라기씨.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망대한 초콜릿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짠! 이게 뭘까요? 선생님이 도형 모양의 네, 도안을 이렇게 프린트 해놨어요. 우리 친구들 이 도안 이용해서 동그란 초콜릿, 꽃 모양 초콜릿, 네모 초콜릿, 세모 초콜릿, 별 모양 초콜릿 등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유산지를 나중에 유산지를 나누어 줬는데 유산지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바로바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 종이 도안이 비산지 아래에다가 깔아놓고 비치죠. 이렇게 요 위에다가 초콜릿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최대한 쉽게 우리 친구들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재료랑 도구를 준비를 했어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나요? 재료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초콜릿 짤주머니 3개, 견과류 6종, 포장상자, 포장봉투, 미니타르트 6개, 초콜릿 몰드, 도안, 유산지가 필요해요. 다 있는지 우리 친구들 확인 꼭 해주세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친구들.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짤주머니 안에 초콜릿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요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중탕을 해서 초콜릿을 사용할 거예요. 초콜릿이 녹아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중탕 기법을 선생님이 선택했어요. 짤주머니를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주세요. 선생님이 나누어준 3개의 짤주머니를 모두 미리 담가 놓으면 초콜릿이 녹을 거예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건 우리 친구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미리 녹여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면은 네, 뜨거워서 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뜨거운 물에 초콜릿을 넣어주면요, 초콜릿이 이렇게 녹는 게 보일 거예요. 금방 녹을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대신 주의할 점이 짤주머니가 터지면 짤주머니 안에 물이 들어가게 돼요. 초콜릿과 물이 만나면 초콜릿이 덩어리지고 굳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네, 잘 녹여주고요. 가만히 뜨거운 물에 두면은 네, 이렇게 저절로 녹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담가두면 네, 충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초콜릿이 녹는 동안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준비해준 도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 도안을 내려놓고요. 여기 위에다가 유산지를 올려주세요. 유산지를 올리면 어떤가요? 그림이 보이죠? 요 그림 위에다가 초콜릿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짜고 속을 채운 다음에 견과류를 올릴 거예요. 오늘 망대향 초콜릿 만들기를 해볼 건데 망대향 초콜릿을 초콜릿 위에 견과류라던가 건 과일을 얹어서 만드는 네, 초콜릿이에요. 몸에 좋은 초콜릿인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 견과류를 한번 열어서 살펴볼게요. 호두, 캐슈넛, 아몬드, 크랜베리, 호박씨, 해바라기씨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 재료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초콜릿 위에다가 장식을 할 건데 초콜릿이 녹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미리 어떻게 장식을 할 건지 요 그림 위쪽에다가 장식용 견과류들을 미리 올려두면 훨씬 빠르게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고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왜 미리 해놓아야 되냐면요. 초콜릿이 굳어버리면 요 견과류가 붙을까요? 붙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초콜릿이 굳으면 견과류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데코를 할지 머릿속으로
또는 미리 한번 시연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면 훨씬 빠르게 잘 견과류를 붙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몬드, 캐슈넛, 그 다음에 크랜베리,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예쁜가요? 색깔이 다양하게 골고루 견과류를 올리면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고 건강까지 우리 친구들이 챙길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우리 친구들 초콜릿이 녹는 동안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이렇게 미리 자리를 잡아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자, 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몬드를 하나만 넣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올려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총 12개의 도안에다가 우리 친구들 내가 올리고 싶은 형태로 한번 미리 올려보세요. 천천히 초콜릿이 붓기 전에 초콜릿이 다 녹기 전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작업해 놓으면 좋아요. 갑자기 초콜릿이 녹았는데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완성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견과론이 우리 친구들 뇌 활동도 도와주고요. 몸에 좋기 때문에 하루에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대신 지방 성분이 조금 많아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살이 많이 찐대요, 친구들. 그래서 하루에 조금만 적당하게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견과류 사용하고 나중에 남는 견과류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 그냥 먹어도 좋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꾸미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한번 배치를 해봤다면 배치된 재료들을 옆쪽에다가 옮길게요. 왜냐면 여기 위에다가 초콜릿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장식을 할 거야 대충 우리 친구들이 정했다면 견과류를 옆쪽 빈 공간에다가 옮겨 놓고요. 초콜릿 짜는 걸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올려놓는 동안 초콜릿이 많이 녹았어요. 어? 거의 다 녹았네요, 선생님 초콜릿은. 우와, 정말 금방 녹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타르트도 나중에 초콜릿을 짜서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머릿속에다가 네, 준비를 한 다음에 똑같이 쿠키 위에다 초콜릿 짜고 여기 위에다가 견과류 얹어서 장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가위예요. 가위로 짤주머니 입구를 조금 잘라서 짜볼 거예요. 자, 선생님은
과일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선생님이 물기를 탈탈탈탈탈탈 털어서 초콜릿을 이용해서 짜볼 건데요. 선생님이 초콜릿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초콜릿 다 사용할 때까지 네, 만들어주면 되고요. 짤주머니 입구를 우리 친구들 가위로 이렇게 살짝만, 너무 많이 자르면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한 1cm 정도만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 초콜릿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요 도안 하나하나하나에 테두리를 그려서 만들어 볼 거예요. 위에를 꽉 잡고 요 모양대로 먼저 선을 그어주세요. 자, 선생님 선을 그었죠? 그리고 천천히 요 안을 채워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어때요? 새 모양이 됐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톡톡톡톡톡톡톡톡 쳐줘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잘 나와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재료를 이렇게 얹어주세요. 할 수 있겠죠, 친구들? 마찬가지로 네모를 만들어 볼게요. 테두리를 짠 다음에 안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바깥으로 초콜릿이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테두리를 그리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바깥으로 다 삐져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크랜베리 우박씨 재료들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그리고 색칠하기. 너무 짤주머니를 많이 잘라버리면 우리 친구들 초콜릿이 많이 나와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적당히 잘라주세요. 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천천히 우리 친구들 꽃 모양도 따라서 그린 다음 색칠. 양가로 올리기. 테두리 그리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도안 외에도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모양이 있다면 남는 종이 호일에다가 그려봐도 좋아요. 별 모양, 뾰족, 뾰족, 별 모양도 만들어 볼게요. 네. 초콜릿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친구들. 초콜릿이 굳기 전에 작업을 해야지 네, 예쁘게 모양이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너무 하다 보면 초콜릿이 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뜨거운 물에다가 짤주머니를 담가 놓고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짜줘야지 굳지 않고 네,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견과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만 넣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나눠준 도안보다 더 크게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더 크게 해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들은 대왕 초콜릿을 만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자, 초콜릿이 벌써 굳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처음에 한 초콜릿들을 조금 굳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 크랜베리가 참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 꽃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친구들이 더 크게 그려줘도 돼요. 선생님은 한번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한 번 더 튀어나오게. 지금 하트는 선생님이 뺐는데 하트 모양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하트로 그래도 괜찮아요. 짤주머니로 이름을 써도 괜찮고요.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나중에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초콜릿 예쁘게 선생님처럼 만들어주세요. 초콜릿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자, 선생님 이렇게 지금 12개의 망대향 초콜릿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고도 지금 초콜릿이 남고요. 두 개가 아직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친구들, 이 유산지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요. 그리고 또 유산지를 올리면 다시 그릴 수 있겠죠. 망대향을 더 만들 수 있어요, 친구들. 또, 동그란 모양 테두리 그린 다음에 네, 안을 채우세요. 선생님, 저는 견과류가 없는 초콜릿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견과류 없는 초콜릿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모. 꽃 모양, 꽃도 더 크게. 선생님은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조금 손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세요. 초콜릿이 많이 식은 게 느껴져요, 친구들.
있는데 너무 재밌는 작업이에요. 네. 동그라미 안을 채울 거예요. 쭉쭉쭉쭉쭉 최대한 끌어서 채울게요. 이렇게 붙여서 조금 부족하면은 펼쳐줄게요. 네, 네, 하나를 다 썼어요, 우리 친구들. 자, 하나 썼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여기는 아몬드 하나, 캐슈넛 하나, 호두 하나. 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화이트 초콜릿도 한번 선생님이 잘라볼게요. 물기를 제거하고 하얀 색깔 짤주머니를 조금 앞에 짤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이트 망대향도 테두리 먼저 그린 다음에 색칠을 안쪽에 해요. 세모 굽기 전에 똑같이 아몬드, 캐슈넛, 크랜베리, 호박씨, 호두 이렇게 장식. 우리 친구들 다크 초콜릿이 더 달까요? 아니면 캐슈넛이 더 달까요? 네, 정답은 바로 화이트 초콜릿이 달아요. 캐슈넛이라고 했나요? 밀크보다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이 더 달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망대향 초콜릿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남는 초콜릿 이용해서 이제 우리 타르트, 미니 타르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자, 미니 타르트에도 남은 초콜릿을 짤 거예요. 뱅글뱅글뱅글.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를 선생님 화이트로 짜봤고요. 여기에 아까처럼 남은 견과류를 얹어 볼게요. 이렇게 과자랑 같이 먹어도 참 맛있어요. 하나, 비주얼 너무 좋죠, 친구들? 자, 이렇게 꽂아봤고요. 또 남는 초콜릿은요, 선생님이 준비해둔 요 투명 몰드에다가 한번 짜볼게요. 초콜릿이 녹으면 작업을 조금 빨리 해야 돼요, 친구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 색깔로 하기보단 나중에 까만색 초콜릿도 쓸 거라서 투톤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짜지 않고요. 얇게 짜줬어요. 두 가지 맛을 다 맛보고 싶어서요. 곰돌이 아이고. 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트. 마지막 하트. 자, 이렇게 해서 네, 초콜릿을 짰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톡톡톡톡톡 평평하게 이렇게 초콜릿을 쳐서 기포를 조금 빼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매끄럽고 예쁜 초콜릿이 나와요. 남는 초콜릿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만들어뒀던 기본 초콜릿 있죠 친구들? 기본 초콜릿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모양을 내줄게요.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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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꽃모양처럼 동그라미 또는 땡땡이. 이건 남았을 때 우리 친구들 하면 돼요. 남지 않으면 이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흰 딸주머니 남은 초콜릿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자, 마지막 초콜릿이 하나 남았네요. 자, 초콜릿 남은 초콜릿 이용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작업할 때 책상이 조금 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재료들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책상이 조금 좁은 감이 있네요. 자, 딸주머니로 또 앞 입구를 조금 자르고요. 타르트 위에다가 다크 초콜릿을 이렇게 짤게요. 네,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짜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남은 견과류 올려서 장식을 합니다. 아몬드, 캐슈넛, 호두, 크랜베리.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타르트도 3개 다른 색깔로 완성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완성되는 동안 아까 만들어 놓은 망대향은 굳어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남은 짤주머니로 아까 부어놨던 몰드 있죠? 여기 다시 채워줄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가득. 네. 어떤 초콜릿이 될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이렇게 집에서 우리 친구들 초콜릿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발렌타인데이라던가 그쵸, 백페르데이 이럴 때 초콜릿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그런데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요리 수업을 많이 해서 초콜릿 수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이번에 천상도서관 친구들 수업할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고 비주얼 좋은 요리로만 쏙쏙 뽑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마지막 수업도 우리 친구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톡톡톡톡톡. 싹싹싹싹싹 긁어서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초콜릿을 사용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화이트랑 마찬가지로 다 짠 다음에는 톡톡톡톡톡 이렇게 공기를 조금 빼줘야 돼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9개의 초콜릿을 다 짰고요. 남는 초콜릿은 유산지 위에다가 네,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트도 그려보고요. 다 채우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도 선생님이 예쁘더라고요. 와, 알뜰하게 선생님이 다 사용했어요. 초콜릿 하트 모양.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언제 이 초콜릿들을 떼어내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만졌을 때 손에 묻어나지 않고 잘 떨어지면은 그때 우리 친구들 초콜릿이 굳은 거라서 떼어서 포장하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초콜릿이 어느 정도 굳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했던 망두향은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굳은 것 같아요. 한번 떼어볼까요? 처음에 만든 거. 짠! 이렇게 잘 떨어지죠, 유산지에서. 이렇게 잘 떨어지면 네, 완성이 된 거예요. 와, 잘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 만들어 놓은 망두향 쿠키는 모두 굳어서 완성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만들어준 쿠키도 초콜릿도 어때요? 잘 떼어지죠? 이것도 다 굳어서 완성이 되었네요. 조심히 조심 우리 친구들 떼어내주세요. 우와, 초콜릿이 아주 많죠? 자, 화이트! 화이트도 굳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금방 굳네요, 친구들. 화이트 망대한 쿠키도 잘 굳었어요. 와, 정말 다양한 모양들이 너무 예쁘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네, 타르트. 미니 타르트 초콜릿도 굳었네요. 요거는 네, 안에만 이렇게 만졌을 때 굳으면 다 굳힌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요 하트는 아직 굳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몰드 있죠, 우리 친구들? 요렇게 초콜릿 몰드 만들어서 굳히는 거는요, 빨리 굳지는 않아요. 왜냐면 망대한 쿠키는 두께가 조금 얇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그런데 요 초콜릿은 조금 더 두꺼워요, 두께감이. 그래서 굳는데 시간이 더 많이 많이 걸려요. 우리 친구들 빨리 굳히고 싶으면 요 채로 냉동실에 쏙 넣으면 정말 금방 굳을 거예요. 선생님도 냉동실에 넣어서 한번 굳혀보도록 할게요. 망대한 쿠키가 모두 굳었으면 우리 비닐봉투에다가 담아볼게요. 선생님은 두 개씩 두 개씩 담아볼게요. 화이트 하나, 다크 하나, 이렇게. 또는 세 개를 담아도 괜찮아요, 친구들. 이렇게 비닐에 넣어 놓으면, 네. 더 위생적으로 우리 친구들 보관했다가 먹을 수가 있겠죠. 얇아서 우리 친구들 한 세 개씩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선물을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죠?
또 이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쁨을 우리 친구들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거 나누어 줄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쿠키 봉투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초콜릿 충분히 많이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고 강의를 듣고 요리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지 않나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재밌어요. 자, 이렇게 포장을 해봤고요. 망지한 쿠키도 타르트도 포장을 해볼게요. 색깔별로 선생님이 두 개씩 넣어볼게요. 자, 포장 작업이 완료됐고요. 이제 몰드용 초콜릿만 포장되면 되겠네요. 자,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상자에다가 예쁘게 열어서 담아주세요. 어떻게 담으면 예쁠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담고 싶은 대로 담아보세요. 하나 안 담았네, 선생님. 와, 우리 친구들 꽉 차죠, 상자가. 여기에 몰드용 초콜릿까지 있으니까 양이 정말 많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채워봤어요. 빵을 네, 덮어볼까요? 짠! 우와, 너무 예쁘죠, 우리 친구들? 초콜릿 한가득 상자에 담아봤어요. 자, 선생님이 냉동실에서 초콜릿을 빼왔는데요. 다 굳었으면 만졌을 때 딱딱할 거예요. 자, 요 물들을 뒤집어서 놔두면 어떻게 됐나요? 짠! 완전히 굳으니까 잘 떼어지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반딱반딱반딱 빛이 나는
예쁜 초콜릿이 되었어요. 투톤의 초콜릿이에요, 친구들. 화이트, 다크 두 가지 맛을 모두 맛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초콜릿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완전히 굳은 상태라서 반짝반짝 투명하지요. 그런데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몰드를 빼면 얘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깔끔하게 빠지지가 않아요, 친구들. 그래서 꼭 충분히 굳힌 다음에 탁 해서 빼서 우리 친구들 깔끔하게 빼주세요. 그러면 요 몰드도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재사용이 가능해요. 나중에 또 초콜릿을 구입해서 만들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요 몰드 그대로 잘 세척했다가 사용하면 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초콜릿을 떼어서 다시 포장을 해서 우리 친구들 보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세 개씩 넣을게요. 망대형 초콜릿과 달리 이 몰드형 초콜릿은 아무래도 조금 두꺼워서 우리 친구들 더 초콜릿 맛이 많이 날 거예요. 견과류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초콜릿을 더 좋아하겠죠? 초콜릿 만들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자, 이렇게 세 개도 완성됐어요. 선생님이 상자에다가 네, 세 개도 담고 싶은데 너무 양이 많아서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몇 개는 빼서 따로 선생님이 선물로 주고 이렇게 담아볼게요. 짠! 우와, 너무너무 예쁘죠,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초콜릿이 완성되었어요. 우와, 모두 잘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이렇게 완성해봤나요? 맛있는 초콜릿이 한가득 들어있는 네, 초콜릿 박스예요. 오늘 선생님이랑 초콜릿 동화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초콜릿 만드는 유래도 알아보고 과정도 알아보고요. 이렇게 직접 우리 친구들이 초콜라티에가 되어서 초콜릿 체험을 해봤어요. 어땠어요? 정말 재밌었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저번주처럼 만든 작품 밴드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요. 예쁘게 솜씨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이 예쁘게 잘 만들었는지 오늘도 확인을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쁘게 만든 초콜릿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쿠킹 클래스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수업은 컵케이크 만들기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수업도 기대해줘도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인사하고요. 우리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